네, 안녕하십니까. 김병준입니다. 좀 지난 일입니다만 비대위에 있다가 사퇴를 하고 나간 김대중 위원 이야기를 좀 드릴까 싶습니다.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장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돈도 좀 벌고 그러기도 하셨습니다만 굉장히 어렵게 시작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려움이 어떤지 제 나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소상공인들이 워낙 어려운 모습을 보다 보니 제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고민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소상공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운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말하자면 이 상징성이 있는 분들에게 비대위원 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받은 분이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제가 면담을 하고 여러 가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민주당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여기에 민주당이 어디 있고 자유한국당이 어디 있냐. 들어와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에 들어와서 그 소상공인 문제를 여기 자유한국당에서 녹여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앞장을 서겠다. 이렇게 부탁을 해서 모셨습니다. 근데 모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범법 사실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범법 사실의 내용을 가만히 훑어보고 또 분석해보다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죄명이 굉장히 나쁘더군요. 말하자면 뭐 공갈, 폭행, 주거침입, 절도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난 그게 하나하나 사건이 따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군요. 결국 그 컴퓨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김대중 사무총장이 협동조합 이사장을 했는데 그 컴퓨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동구매를 통해서 좀 더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누구에게인가 지불을 했는데 공급업자에게 그 공급업자가 공급을 하지 않고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급업자를 찾아가가지고 그 조합의 임원들이 같이 가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서로 싸움을 했는데 거기서 말하자면 폭행, 그 다음에 뭐 싸우는 과정에서 집에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 그리고 같이 이 싸움하는 과정에서 공갈, 뭐 이런 것이 적용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역시 이제 서로 맞고소를 해서 김대준 씨는 벌금을 받은 것 같고 상대방은 아마 무슨 다른 제목으로 해서 8개월인가 얼마의 징역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파렴치범으로 볼 거냐? 그렇지 않으면 소상공인의 애환과 어려움이 녹아든 것으로 봐야 될 것인가? 범법 행위는 분명히 안 되는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는 이 소상공인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다음에 삶의 애환이 이 범법행위 속에 저는 들어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 김대준 씨에게 바로 나가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스스로 결정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고 결국 김대준 위원이 사퇴를 하고 나갔습니다. 지금 이 김병준 메모를 보시는 분들께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범법 사실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만 김대준 전 사무총장 전 비대위원을 파렴치한으로 보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눈에는 파렴치한이 아니라 그냥 이 레드오션 속에 들어가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 지금 자영업 생태계 내지는 소상공인 그 생태계에서 살려고 버둥대다가 그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살아보려고 하다가 일어난 일종의 그 행위라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 저는 보이고
그 삶의 어려움과 애환이 저는 이해가 되고 또 그분들의 이러한 어려움과 애환을 저는 여전히 그 당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사무총장이 비대위원직을 사퇴하고 나갔습니다만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그 소상공인들의 이것을 계기로 더욱더 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역시 어릴 때 경험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장사를 하면서 그 말하자면 무임승차 행위, 도둑기차를 탔다가 공안원들에게 붙들려서 여러 가지 말하자면 모욕적인 행위를 당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창피해서 저런 아버지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한 적도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 어릴 때 그 한 짓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도 여전히 김대중 씨가 처해 있는 그 어려움을 보면서 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저질렀지만 그렇게 파렴치한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삶의 애환이 저희들 모두가 끌어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